안녕하세요. 오늘 작업은 아주 간단한 작업입니다. 콘테이너 하나만 실어주면 되죠. 근데 현장이 아니고 도로에서 실어줘야 되죠. 지금 여기 왼쪽에 보면은 콘테이너가 하나 있는데 9짜리 콘테이너입니다. 3m에 9m짜리 콘테이너죠. 4.5톤에게는 조금 무겁습니다. 약간 언덕이 진 곳이라면 몰라도 거꾸로 내려진 그 비탈길에서 들게 되면은 들질 못하죠. 자, 지금 도로가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콘테이너가 있는데 제가 저 콘테이너를 들고 이 도로에서 실어줄 거예요. 어디 뭐 마땅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9m짜리다 보니까 좀 무거워갖고 지게차가 빠르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민첩하지가 못하죠. 약간 둔하죠. 무거운 걸 들다 보니까요. 무겁고 부피도 큽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차를 막고 제가 이거를 뜨면은 바로 화물차가 올 거예요. 화물차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들고 뒤로 빠져주면은 화물차가 바로 저 자리로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곳에 얹어주기만 하면 끝이죠. 최대한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이나 덜 들어가면은 굉장히 뜨기 힘들어져요. 3구짜리는 조금 무리긴 합니다. 그러나 또 들 순 있죠. 빈 통이라 그랬는데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3구짜리 콘테이너 같은 경우 우리 같은 4.5톤이 들기에는 안에 물건이 없어야 돼요. 무슨 물건이 있으면은 좀 버거워지죠. 지금 이것도 보면은 물건이 없다 그랬는데 뭐 책상도 있고 컴퓨터 같은 것도 있고 몇 개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들고선 후진을 하면은 아까 저쪽 차선으로 화물차가 하나 들어옵니다. 갖다 올려놓으면 작업은 끝이죠. 간단한 작업이긴 한데 왕복 2차선 도로를 완전히 막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차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전진을 해서 싣고 있죠. 뭐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저 반대 입장에서 제가 이거 승용차나 화물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막고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깝깝하고 짜증나는 상황이죠. 굉장히 이렇게 이런 일 할 때는 굉장히 제가 뒤통수를 따끔따끔 거려요. 그리고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자, 이제 자리를 잡았죠. 오는 차로 이제 다시 막고 제 지게차 발을 빼야 됩니다. 제가 지금 손짓을 하죠. 차 잡아달라고. 자, 이제 차를 잡았습니다. 이제 발만 빼면은 게임 끝이죠. 이렇게 간단히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 받으면 되는데 지금 제가 저쪽으로 한가한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굉장히 간단한 작업인데 이럴 경우 간단하지만 뒤통수가 따갑다는 거. 요즘 계속 연이어 제가 콘테이너 작업 영상 올려드리고 있죠. 콘테이너 작업이 쉽지만 또 은근히 까다로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작업은 굉장히 쉬운 작업이죠. 다만 도로에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안전에 최대한 정말 유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신호수 분명 양쪽에다 배치되어 있어야 되고 이 도로에서 작업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도로에서 작업할 때 이렇게 승용차들은 그래도 많이 그 승용차나 화물차 같은 차량들은 많이 그 지시에 따라주는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수신호를 막고 있으면 그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때 사고가 났을 때는 또 지게차가 또 몇 프로 또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런 일 할 때는 그 예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지게차가 100% 잘못도 없지만 100% 잘못 아닌 적도 없어요. 항상 잘못은 물건으로 지죠. 그렇게 나 이제 무사히 작업이 끝나고 달려가는 길은 언제나 상쾌하죠.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간단한 작업이었습니다.